너무나도 귀여운 이 시나무루 노트북엔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보러 가실까요? 어, 왜 또 안 되지? 이제 사야 되네. 가끔 이런단 말이야. 너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거든. 하! 노트북 있다고 찰난 척이야. 나도 노트북 갖고 싶은데. 박세인, 너 오늘은 피아노 언제 가? 나 지금 가려고. 나는 가기 싫은데 30분만 자고 일어나다 가야지. 그래라. 잘 가, 박세인. 성장기라 그런가 너무 피곤하네. 졸려. 찬란 척이야, 오비키. 바이러스 설치해버리겠어. 죽었어. 피범 모르잖아. 0000. 피범 몰라서 컴퓨터를 못 열잖아. 야, 박세인, 너 뭐하냐? 어? 양갈래. 뭐야, 그 노트북. 오비키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너가 왜 갖고 있어? 설마, 너 훔쳤어? 쉬, 조용히 해. 너 그렇게 훔치면 감옥 가. 감옥? 2년이라니 말도 안 돼. 안 돼. 내보내줘, 내보내줘. 안 돼. 너 그렇게 감옥 들어가, 뿌. 감옥이라니. 감옥 끔찍하잖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모르게 갖다 놔야지. 그래, 그래야겠다. 으유, 박세인. 내가 절친이니까 비밀 지켜줄게. 야, 양갈래. 너 비밀 지켜? 내가 도둑질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그럴게, 뿌. 양갈래. 왠지 말할 것 같단 말이야. 나도 내 입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절친이니까 비밀을 지켜보도록 해볼게, 뿌. 오케이. 와, 내 노트북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엄청 비싼 건데. 내 노트북 어디 발이 달려서 어디로 간 건가? 노트북아, 어딨니? 노트북아! 트북아! 누가? 제발 나와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와줘. 야, 왔어, 피키. 왔어, 텔러야?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분명히 노트북을 여기다 놨거든? 근데 발이 달렸나 이상하게 사라졌어. 노트북이 사라졌다고? 노트북이 왜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 노트북이 왜 사라진 거지? 정말 속상하다. 그러니까 나 너무 속상해. 나 너무 속상해. 노트북 정말 비싼 건데. 비키, 걱정하지 마. 노트북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딘가엔 있겠지만 내 눈앞엔 없잖아. 분명 다시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럴 수 있을까, 텔라야? 내가 오늘 읽은 책이 있는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대. 간절히 바래서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실물이 필요해. 만질 수 있는 노트북? 텔라! 짜란! 여기는 핑크마을. 핑크빛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핑크빛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원하는 걸 상상해봐. 뭐든 이루어진다. 저는 제 노트북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맞아요. 저도 비키의 노트북만 돌아온다면 다른 건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 노트북은 돌아올 거니까. 짜라란! 여기 있는 재료들로 재밌게 만들어보고 맥북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려보자. 네! 그럼 재밌게 놀렴. 와우! 핑크마을 향기 좋다.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 그러네. 향기만 맡아도 뭔가 기분이 한결 나아져. 노트북이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 빨리 오비키 몰래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볼까? 좋아! 자, 만들어보면 먼저 시나무로 밑그림 그린 거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진하게 그려줘. 와, 소리 좋다. 소리 좋지. 날개도 그려주고. 비키 잘 그린다. 고마워.
그리고 밑그림 그렸던 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줘. 시나모롤 눈은 약간 파랑 민트색 같은 느낌인데 이제 볼터치도 안돼! 조금 옅은 색깔로 해줬어야 되는데 요런 옅은 분홍색으로 볼터치 슈롱 해주면 시나모롤. 우와 이런 시나모롤 밴드도 있네. 디자인 예쁘다. 시나모롤 밴드 하면서 그림 그리면 왠지 더 잘 그려질 것 같다. 오 귀여워. 딸기 시럽이 떨어진 것처럼 슈루루룩 이렇게 주르륵 흐르게 할 거야. 와 그럼 좋겠다. 딸기 맛 나는 것 같아. 나 딸기 맛 좋아하잖아. 갑자기 딸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 딸기 맛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비행기도 이렇게 슉슉슉슉 색칠해줘. 비행기 몸통은 민트 색깔로 채워줄 거야. 쪼로로로롱. 프로펠러 날개는 핑크색. 그리고 배경도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칠할 건데 약간 시나모롤 하면 하늘색, 파랑색, 민트색, 초록색 이런 느낌이잖아. 거기에다가 핑크색까지 섞이면 정말 귀여운 뽀짝한 컬러가 되는 것 같아. 민트 핑크. 이렇게 진한 초록색도 중간쯤에 섞여 있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쁘게 보인단 말이지. 와우 진짜네. 비키 색감 잘 안다. 나도 잘 몰라. 연두색도 이렇게 칠해주고 스프링클 뿌린 것처럼 뿌려줄 거야.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스프링클을 그려주면 귀여운 아이스크림 같은 시나모롤 완성! 겉 테두리를 노트북처럼 칠해줄 건데 노트북 끝에 검은색 테두리 있잖아. 오케이인데 색칠할 때 절대 주의사항! 밑에다가 무조건 종이 대고 색칠해야 돼요. 안 그랬다간 책상에 다 묻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난리 나요. 맞아 정말 혼나. 이제 다른 컴퓨터 화면도 만들어줄 거야. 이번엔 공룡 옷을 입은 시나모롤로 그려줘야지. 귀여워 위키. 와 위키 너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여기 밑그림 그려져 있는 걸로 따라서 그린 건데 밑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이패드를 대고 그리면 돼요 오키님들. 눈도 그려주고 시나모롤 눈 색깔. 그 다음에 공룡은 원래 처음에 초록색 옷을 입히려다가 하늘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늘색 옷으로 입히고 소리 좋다! 색칠하는 김에 무지개도 색칠해주고 빨간색 색칠해주고 하늘색 구름도 색칠해주기! 와 막 칠해줘 막 칠해줘! 밑에 무슨 색으로 색칠해줄까 고민하다가 핑크색으로 칠해주기. 배색이 예쁘잖아. 컴퓨터 테두리도 그려주고 쾌감있어 맞지? 와 진짜 쾌감있다. 오 반듯해. 오 소리 쓱. 노트북 키보드를 만들어줄 거야. 키보드 그리는 방법은 그 아이패드로 노트북 키보드를 사진을 찍어서 종이 대고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똑바르게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꿀팁. 연필로 그렸던 밑그림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진하게 그려줄 거야. 매직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그림 그릴 때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한 게 없는 것 같아. 깔끔하게 잘 그려져. 키보드 사진을 보면서 키패드를 똑같이 그려줘. 시나모롤 노트북 하면 아무래도 시나모롤 색깔을 넣어줘야 시나모롤 느낌이 나겠지? 초록색, 민트색, 하늘색 이렇게. 나중에 크로미로도 만들어보자. 좋아! 크로미는 보라색, 검정색, 흰색, 핑크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진짜 예쁘겠다. 꼭 만들어보자. 좋았어. 이제 핑크색으로 테두리를 색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색깔 조합이 예쁘거든. 눈에 확 띄겠다. 맞아. 눈에 띄면서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탁 들 것 같아. 키보드도 완성! 다른 화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 이번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나모롤을 그려줄 거야.
풍선 들고 날랐나 봐. 응, 풍선이 다섯 개 있는데 몸이 다 날랐어. 텔라, 너는 풍선 들고 나르는 상상해봤어? 나 풍선 들고 나르는 상상? 당연히 해봤지. 맞아, 재밌겠다. 맞지? 귀여워 미키. 풍선 타고 날아보고 싶은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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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늘을 전부 파란색으로 그리면 조금 밋밋하니까 동그라미 도트를 그려가지고 겉을 파란색으로 색칠해줬어. 와우, 예쁘다. 컴퓨터 엣지를 그려주고 마무리. 그리고 애플 로고를 그려줄 건데 이거는 밑그림 없이 그냥 그릴 수 있어. 안 보고도 잘 그린다. 여러 번 그려봤거든. 연습해봤어. 노트북 겉면도 컴퓨터 화면이랑 마찬가지로 딸기 시럽을 뿌려주고. 와우, 노트북 겉면이다. 신라면 겉면인가 봐. 헬라야, 너 한국말 농담이 늘었다. 아, 나 한국말 잘해. 어, 구름 망한 것 같아. 어떡해, 괜히 그렸어. 속상해. 메인 화면이 될 화면이랑 노트북 겉면을 박스테이프로 붙여주는데 3면을 테이프로 마감해주고 나머지 한 면은 아직 막으면 안 돼. 그 안으로 방울솜을 넣어줘야 하거든. 그래서 스퀴시를 만들 거예요. 방울솜을 넣어줍니다. 숑숑. 오, 느낌 좋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막아주면. 오, 베개 같아. 폭신해. 이거 베고 자고 싶다. 진짜 재밌어 보여. 이따 만져봐 텔라야. 키보드도 새 A4 용지랑 연결해서 테이프로 붙여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면을 붙이지 않은 다음 방울솜을 넣어주고. 마감해주면. 이렇게 양 옆으로 붙이면 노트북 완성! 오, 촉감도 좋고 너무 좋은데? 열어보니까 너무 예뻐! 색깔 너무 예뻐!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순간 박세는 감옥에 가! 아니지! 감옥은 안 갈지도 몰라. 감옥은 너무 심하잖아. 뿌! 엥! 말하고 싶어. 뿌! 그거 알아요? 박세인이 오비키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다시 갖다 놓을 거래요. 뿌! 그거 알아요? 박세인이 오비키 노트북을 훔쳐갔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박세인이 오비키 노트북 훔쳐갔다! 어떻게 노트북을 훔쳐갈 수가 있어? 그렇게 비싼 물건을! 그런 친구가 내 절친이라니. 인성? 혹시 내 물건도 훔쳤을지도? 아니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을 훔쳤을지도 몰라. 뿌! 야야야야, 너네들 그거 알아? 그게 말이야. 아니다. 뿌!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살려주라. 뿌! 말하고 싶어. 안 되겠어.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안 되겠어. 뿌! 와, 다 만들었다. 너무 예뻐. 줘봐. 우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다. 진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야? 와, 내 노트북을 이렇게 품에 안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다시 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잘해줄 텐데. 너를 너무 막대했어. 미안해. 돌아와줘. 어, 베키. 나 느낌 왔어. 너의 노트북은 곧 돌아올 거야. 진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텔라야. 어! 어, 베키! 어! 어! 어? 갑시! 뭐해? 어, 나 그냥 너네 집 놀러 왔는데 너네가 없길래 어디 갔나 했지? 어디 갔더냐? 어, 우리 핑크빛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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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트북이다, 내 노트북! Yeah. 진짜 다행이야. 어, 뭐야? 노트북을 잃어버리기라도 했나봐. 어, 정말 다행이야. 노트북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고장난데 없네. 다행이다, 비키. 근데 왜 식탁에 있던 노트북을 못 봤을까? 그러니까 내가 엄청 찾았는데 여기 없었었는데. 어떻게 너 발이 달렸니? 어디 달렸니? 어, 발 좀 보여줘. 내가 예뻐해줄게, 발까지. 어, 진짜 다행이다. 언제 그렇게 잃어버렸대? 너는 항상 칠렐레 팔렐레 대충 이러니까 이러지. 뭔가 수상한데. 박세인. 왜? 너 아니다. 뭔데 뭔데 말하려다가 말아? 너 아니야. 하지마. 왜 말 안 하려다가 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어!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양갈래? 어, 양갈래? 왔어? 왔어? 그게 박세인이 오비키 노트북 훔쳐갔다. 에이! 뭐? 내 말 맞지? 그럴 줄 알았어. 박세인이지 뭐. 야, 너 말하면 어떡해. 너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어, 미안해 박세인. 내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박세인 왜 그랬어? 어, 미안해.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너가 너무 잘난 척을 하길래 그냥 한번 없애봤어? 오, 진짜 내가 언제 잘난 척 했다고 너는 그걸 또 잘난 척으로 듣냐? 그럼 난 아무 말도 못해 너 앞에서. 나는 노트북이 없단 말이지. 이거 가져. 노트북 생길 거야. 진짜 나 가져? 예쁘잖아. 어, 예쁘잖아. 너는 공부도 잘하잖아. 맨날 전교 1등 하잖아. 피아노도 잘 치잖아. 잘하는 것도 많으면서 맨날 그렇게 심술을 부려야겠냐? 듣고 보니 내가 잘하는 게 맞네. 헥? 나는 공부 좀 제발 잘했으면 좋겠구만. 자기는 맨날 좋은 거 갖고 있으면서 심술 부리고. 미안해 오비키.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알겠어 안 그럴게. 근데 나 이거 진짜 줘도 돼? 열심히 만든 거 같아 보이는데? 가져. 나 재밌게 갖고 놀았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둘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노력해볼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시나모롤 노트북 만들기 대성공!